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요즘엔 다크한 음영보다는 깔끔하고 눈매가 시원시원해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라인과 속눈썹을 또렷하게 하면서 반짝반짝한 화이트 펄로 청량감을 더해준 여름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베이스는 달바 그라인딩 팩트 사용할게요. 달바가 미스트 맛집인 줄 알았는데 마블 팩트도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라인더를 돌리면 안에 있는 밤 파운데이션이 얇게 갈려 나오는데요. 딱 필요한 양만큼 덜어낼 수 있고 매번 새로 갈아서 쓸 수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시즌1보다 더욱 잘 갈리는 그라인딩 용기로 업그레이드 돼서 얇고 고운 입자로 밀착력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커버 베이스와 핑크색 톤업 컬러를 믹스하면 화사한 21호 베이스 컬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핑크 베이스도 시즌1 대비 함량이 더 높아져서 훨씬 색감이 화사해졌어요. 엄청 스무스하게 멜팅되는 거 보이시죠? 달바 미스트 세럼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형 자체도 엄청 촉촉해요. 그라인더로 갈아낸 파운데이션을 퍼프로 잘 섞어준 다음 바로 두드리지 마시고 피부에 쓱 하고 펼쳐주세요. 다음 톡톡톡 두드려주면 이렇게 완성! 워낙 촉촉하고 부드럽게 녹아들듯 발려서 두꺼워지지 않고 진짜 바르기 쉬워요. 퍼프도 이렇게 끝이 뾰족해서 코 주변, 눈 주변 이런 데 섬세하게 터치하기 좋더라고요. 피부톤 화사하면서 스킨케어 잘한 피부처럼 예쁜 광채가 나요. 그리고 이 팩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세미 매트해지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더 예쁘더라고요. 내 피부 같지만 화사하고 결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주름에 끼거나 갈라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청량한 여름 메이크업이니만큼 피부도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했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가볍게 투명 파우더 얹어줄게요. 디올 파우더 쿠션을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유분기가 잘 올라오는 T존과 마스크 라인 위주로 두드려줬어요. 디올 파우더 쿠션 입자감도 진짜 곱고 두꺼운 느낌 없이 투명하게 번들거림만 딱 잡아줘서 요즘엔 어떤 쿠션, 어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도 항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에뛰드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줄게요. 위 컬러에 아래 컬러 살짝 섞어서 V라인 부분에 그림자를 가볍게 넣어주고 아래쪽 진한 컬러만 사용해서 턱 안쪽에서부터 구렛나루까지 연결해서 턱선을 살려줄게요. 브러쉬 잔량으로 헤어라인도 채워줍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정샘물 컨투어 브러쉬인데 빠르고 자연스럽게 컨투어하기 너무 편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노즈라인은 위 컬러만 사용했어요. 가장 깊숙하게 넣고 싶은 부분을 먼저 터치한 다음 눈썹, 콧대까지 연결해서 블렌딩 해줬어요. 저는 미간이 좀 두툼한 편이라서 여기를 슬림하게 잡았는데 노즈 쉐딩은 각자 이목구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섀도우로 쓰기 좋은 팔레트를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어퓨 풀샷 팔레트 1호고요. 1번 컬러로 눈두덩부터 바깥쪽, 언더까지 영역을 넓게 잡아줬어요. 2번 컬러는 아이라인 살짝 연결해서 눈꼬리 영역 길게 빼줬고요. 8번에는 엄청 미세한 화이트 펄, 오팔 펄이 섞여 있는데 입자감이 크지 않고 잔잔히 빛나서 데일리 펄로 쓰기 부담 없고 좋아요. 눈두덩에 눌러주듯 발라줬어요. 7번 컬러로 삼각존 부분을 채우면서 눈꼬리가 나간 영역만큼 언더 그림자도 연결해줍니다. 눈두덩은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 부분은 번짐 걱정 없는 머지 아이라이너로 채워주고 리퀴드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그려줄게요. 너무 두꺼워지면 어색하니까 최대한 얇게 그려서 살짝 길게 빼줬어요. 시원한 눈매를 완성해줄 애교살 삼총사입니다. 로라 메르시의 캐비어 스틱 아이섀도우로 눈 앞머리 커브에서부터 애교살을 연결했어요. 로즈골드 컬러는 너무 하얗게 빡 튀지 않으면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광택감을 표현해줘요. 여기에 맥 데즐 섀도우 오쏘 길티의 화이티한 펄 입자를 얹어줄게요. 스틱 섀도우로 발라놓은 곳이 쫀쫀한 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이런 펄 섀도우를 얹었을 때
밀착력도 좋고 펄가루 날림 없이 지속도 잘 되더라고요. 어반디케이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눈동자 밑에만 포인트로 톡톡 찍어줬어요. 아이섀도우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서 눈썹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얇은 두께감으로 그렸고요. 자연스럽고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속눈썹을 한 칸씩 잘라서 붙여줬어요. 9mm짜리로 컬을 바짝 세워 붙이면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이렇게 인형같이 속눈썹 가닥가닥을 살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속눈썹과 분리되지 않도록 투명 마스카라로 함께 빗어내고 볼륨 마스카라를 덧발라서 좀 더 또렷한 속눈썹을 표현했어요. 끝에 뭉친 마스카라는 피카소 속눈썹 빗으로 빗어서 풀어줬어요. 이 속눈썹 빗 진짜 유용해요. 마스카라 바르면 파리다리처럼 되는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썹, 아이라인, 마스카라까지 하고 나서 색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좀 더 리터치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평소엔 요 정도만 하고 마스크 쓰고 나가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니까 립이랑 치크까지 완성해 볼게요. 요즘 완전 사랑에 빠져버린 에크멀 논섹션 글로이 틴트예요. 마스크 쓰면서 광택 있는 립 컬러는 포기할 뻔했는데 이 립 스프레더로 완전 밀착을 해주니까 번들거림 없는 맑은 광택이 이대로 픽스돼요. 컬러도 완전 너무 예쁘죠? 컬러 지속력도 좋아서 요즘 방송할 때 이 컬러 진짜 자주 발라요.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 사용할게요. 스톤브릭 파스텔 블러셔인 블룸은 잔주름을 뽀송하게 블러해주면서 뭉침없이 은은하게 발색돼서 포인트 블러셔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아요. 특히 이 인블룸 컬러는 봄 웜톤 분들 베이스 블러셔로 강력 추천합니다. 조금 더 생기있게 크리니크 파피팝을 앞볼에만 살짝 더 얹어서 포인트를 줄게요. 마지막으로 시원시원해 보이는 애쉬 브라운 컬러 렌즈까지 장착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청량한 여름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입니다. 마스크 썼을 때 눈매도 시원해 보이고 마스크 벗어도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저처럼 고채도 컬러 안 어울리는 분들도 충분히 시원시원한 분위기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